아, 예, 오늘은요, 저희가 레인지로버를 세차하는 거, 세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붙어 있는 세차장이에요. 외부만 할게요. 저희는 실내 세차는 잘안 해요. 외부만 해요. 예, 와이퍼 잡고만 하세요. 레인지로버가 큰데도 기계 세차가 돼요. 근데 동네마다 틀리겠지만 저희 동네의 세차장은 레인지로버가 무조건 기계 세차입니다. 손 세차하는 건 무모한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고. 뭐 911이 어쩔 수 없지만 무조건 여권 되면 무조건 기계 세차. 기아는 중립 잊지 마시고요. 제가 다 시원합니다. 천년만년 살 거 아닌데 그냥 기계 대체하세요. 힘들어요. 저 오른쪽은 손 세차는 줄이고요. 여기 기계 대체. 근데 세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이 많지. 인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세차를 되게 많이 잘하세요. 백미러를 열어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브레이크 밸브에 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아저씨가 대충 닦아주십니다. 큰 차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니까.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돌아다니네. 큰일 나. 애들은 세차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재밌어해.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고 애기 때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짤막한 영상. 나가기 전에 레인지로버 세차 영상 보여드릴게요. 세차는 뭐라고요? 무조건 기계 세차. 감사합니다.